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7월 24일 장중방송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 똥손이 아니다는 증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질러라고 그랬습니다. 닥터K가 왜? 자,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 지를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풀베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채팅방 회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건을 먼저 제시를 했어요. 어떤 조건?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양봉 쓰면 질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맨날 겁낼 겁니까? 지를 때 지르고 축소할 때 축소하고 적당히 끌고 가고 그렇게 해야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그동안 개인이 매수 일방일 때는 지수가 못 갔어요. 근데 매도 넣는 거 기관 외국인 다 받아주고 기관이 지수 방어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보 1단계 해제입니다. 코스닥 만약에 오늘 계속 댐볐으면 계속 지수 갈 텐데 코스닥도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오늘 상당히 사주고 있어요. 이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된 거 그거 해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또 기대감 살살 올라오고 있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콜옵션 아침에 많이 샀거든요. 이거 줄여야 간다 그랬고 줄이니까 갑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었다 눌러보십시오. 7번 눌러보세요. 개인이 아침에 23억 막 갈 때 지수 빠졌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20% 이상 콜옵션 박살 내고 나니까 심지어는 전일은 콜300 같은 경우에 대략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위로. 이해되십니까? 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손 들고 딱 나오니까 쫙 위로 땡기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지수의 향방 예측력 아주 높다. 자, 처음에 때리 밀 때 외국인이 4천 계약 이상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걷어들였네. Very good. 자, 좀 더 끝까지 땡기면 플러스권을 더 땡기면 더 갑니다. 지금 개인들은 혼란 상태예요. 왜? 어저께 그래 빼고 며칠 동안 빼고 난리를 치더니 아유 한 번 더 뺐거든요. 포기하고 오늘 아예 안 해 하고 나간 사람 많을 거예요. 안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손절해도 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아침에 사람 이거 다 갔어요 전부 다.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살아인 거거든요. 셀트리온 가고 있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예? 272,500원 어저께 손절했어요. 다시 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4 25% 30% 심지어는 대표선수 지유한테는 몰빵해를 했어요. 있는 거 다 풀베팅 해. 근데 못 쳐다보니까 조금만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든지 GS건설 4 이후에 어떻습니까? 끝내주게 가죠. 팔지 마라 그랬어요. 카카오 괜찮습니다. 그죠? 홀딩 괜찮고 삼성전기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채팅방에 우리 은혜님이 자두님이 알아서 또 사가지고 5% 넘게 먹고 있고 자 그리고 LG생활건강 아침에 슬 이야기했어요. 어저께도 이야기했고 신세계도 어저께 슬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방송 올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핵심 종목들 가격대 어느 가격에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올렸어요. 여러분들 닥터K 방송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알림 뜨게 딱 해놓으시고 종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딱 해놓으시고 한번 방송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된다고 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야 마린 거 다 올랐어요 지금. 자 거기에다가 자 코스피 자 프로그램 순매수 250억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Very good. 코스닥 600억대 들어오고 있어요. Very good. 자 3박자 다 맞아떨어져요. 지금 현재 선물만 플러스로 확 땡기면 끝. 게임 끝. 뭐 기관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쌍끌이 거의 거래소는 2000억대 코스닥은 1000억대 자 개인이 다 던지니까 올라간다. 여러분들 인정되십니까? 자
삼성전자 붙들어놨고 나머지 잘 가고 있어요. 그죠? 특히 건설주 잘 가고 있어요. 닥터K 초기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GS건설 팔고 끝내라 했습니까? 아, 이거라도 먹고 끝냅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고 팔고 우리 지우 선수한테는 그랬고요. 위에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분보다 한 2% 더 먹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팔 필요 없는 거고 홀딩 이야기했어요. 홀딩.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딩. 그죠? 야, 철강이 세네. 자, 바이오도 오늘 돌아서네. 야. 여러분들, 이게 정신줄 놓으면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 같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잠깐만, 왜 안 나오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 이걸 겹쳐놨구나. 오늘은 안 겹쳐놔도 되겠어요. 오늘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팔았더니 그 다음날 날아가고 하면 사람들 의욕을 잃어버려요. 야, 장난치냐 이러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안 달라들 때 그냥 쑥 매물 나올 때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이 사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안 깬다 그랬어요. 분명히 깨는 척하다 들어올릴 거다. 오늘 가는 날이다. 4444 위에 있습니다. 그쵸? 셀트리온 그리고 GS건설 대놔야 되겠어요. 이거 GS건설 야 진짜 죽인다. 보이십니까? 아침 4,4 쫙 갔어요. 카카오까지 긁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이야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시면 알아서 하시고요. 카카오 괜찮아요. 뭐 볼 거 없어요. 이거 기간 여공이 썰어 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12만 정도 갈 때까지 홀딩 가능합니다. 이건 30분 봉 정도 볼게요. 5분 봉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매매가 크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셀트리온 바닥 찍었어요.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저께 깨진 거 만회 좀 할게요. 형님들한테 좀 맡겨 놓은 거 다시 좀 받아올게요. 여기 손절했어요. 여기서 손절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시그널 넣으면 다시 사야 돼요. 대략 2,000원 정도 먹었겠네요. 2,000원 같으면 작습니까? 작네. 별로 안 맞네. 죄송합니다. 계산해보니까 별로 안 맞습니다. 오늘로 끝나면 그렇겠지만 위에 올라가면 먹을 것 좀 있을걸요. 자, 그 대신에 GS건설 따라갔다면 자 여기서 까진 것도 많이 되고 이거 올라간 거 먹고 카카오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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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하면 되잖아요. 채팅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빠르게 하시면 돼요. 닥터K 이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닥터K를 신나게 만들어주세요. 뭐 어떻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수익 났으면 손실 난 거 올려도 됩니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수익 난 거 있으면 수익 얼마 방송 듣고 수익 났다 땡큐 이래 좀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 SNS로 추천 좀 해주십시오. 닥터K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방송 이해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저하고 같이 방송 듣고 있는 분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가 그렇게 잘 맞춰 집어낸다면 닥터K 주식 방송인가요? That's right. 자두 유. 아 그다음 안 할게요. 딸리네요. 야 자두님 진짜 멋집니다. 최근에 깨진 거 하나도 없을걸요 아마. 야 끝내줍니다. 끝내줘.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이 아니에요. 하락 개폭락장입니다. 근데 수익이 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두님이. 야 가슴에 마늘 냄새가 난다는 분이 저분이었어요. 요새는 향긋한 레몬 향이 나지 않나요? 자두
야, 닥터케인 짜릿한 걸 느낍니다. 주식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돈번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거. 그죠? 4. 여기서 챙겼습니다. 여기 딱 채팅 날라왔거든요. 아무래도 45,000원 못갈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여기 보고. 오케이. 잘했네. 다시 4.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야, 죽이죠. 셀트리온. 시동 걸었어요. 제가 보기에. 시동 걸었어요. 위로. 28만 대 만약에 가면 28만 원이면 얼마 먹습니까? 만원 먹죠? 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30만원에 만원이면 28만원에 얼마 안 되네. 그죠? 한 3%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정확한 포인트에서 먹는 게 어딥니까? 그죠? 카카오도 괜찮고 지수도 돌려냈고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코스닥 하지 말자 했는데 이제 또살 봐도 되겠어요. 말 바꾸냐? 예, 말 바꿉니다. 이제 왜 수급이 돌아섰거든요. 말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급 안 좋을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수급 좋아지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누구 따라? 기관의 외국인 따라. 개인 따라 하지 마세요. 우리도 개인이지만 좀 다른 개인이다 했습니다. 형님들 따라 댕기는 개인이라고요. 형님들 오중을 잘 파악해서 그쪽으로 붙어야 먹을 게 있어요. 같이 일로 휩쓸리고 절로 휩쓸리는 그런 무리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안 깨면 상관없어요, 오늘.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챙겨 오십시오. 그러면 돼요. 이런 거 잠깐 눌려간다고 너무 뭐 지금 할 때는 아니지만 그죠? 다음 타자로 살 보고 있으면 돼요. LG생활 건강 어제부터 살아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이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 알아서 하세요. 그럼 3%, 뭐2%다 먹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괜찮았는데, 여기 사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같은데. LG 생활 건강도 사라 했던 거 같은데. 했나 안 했나? 한거 같은데, 내가 펴놓은 기억이 나는데. 했다 안 했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 기억이 안 나요. 했다, 7번. 여긴 제 방송 계속 듣는 분들이니까. 한거 같은데, 사라고. 채팅방에만 날렸나? 어쨌든. 제 입장에서 사라 한거 같아요. 여기 있는 종목 보십시오. 평균보다 쎄요, 쎄. 여기 있는 게. 이거 보십시오. 여기 있는 평균보다 쎄다고요. 여기 있는 평균보다. 그만큼 갈때잘 가는 종목들 뽑아놨다는 겁니다. 야, 지우 또좀돈 살리겠는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잡았답니다. 야, 참 죽여요. 아까 또 메디톡스도 잡았다 했는데. 추가로 매수 체결이 안 돼가지고 아깝다 했는데 판판이 먹어요, 여러분들. 깨질 때 지금 2, 3% 깨지고 앞에 먹은 거 상쇄 된답니다. 그냥 올라갈 때 실컷 챙겨 먹고 좀 깨진 거 인정. 인정할래? 풀 싫어. 예. 싫어가 좀더 깨졌어요. 근데 상관없답니다. 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 다시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깨졌다고 손절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여기 손절했거든요. 여기 깨질 때 손절. 오케이. 오늘 아침에 들어가. 풀로 실어. 풀 중에 15%만 빼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만 하고 있네. 그죠? 딴거 가는 거 비해서는 좀잘못 가네. 그죠? 셀트리온.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메릴린치 들어오고 있고, 미래셋 들어오고 있고, GS건설. 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닥터케인 외국계 안 들어온 거 말을 안 해. 삼성전기 대박 들어오고 있고, 대박. 자두이야 대박요. 야, 씨, 진짜 죽인다, 자두님. 어? 들어오고 있고, 약하게나마 LG생활건강, 신세계 들어오고 있네. 닥터케인은 기본적으로 외국계 안 잡히면 이야기를 잘안 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장중 방송 오래 못합니다. 채팅 잠깐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첫 번째 양봉 서죠. 자, 들고 가는 날입니다. 내일 뭐 여기 튕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오늘 쫄지 말고 들고 가세요. 전부 홀딩. 전부 홀딩. 토해내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전략대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양봉은 홀딩한다. 여기서 그랬어요. 첫 번째 양봉 홀딩, 두 번째까지 홀딩, 세 번째 흔들림 있다. 끊어. 그 다음 팍 빠지고. Understand? 첫 번째 양봉이에요. 세게 땡기면 세게 땡길수록 내일 갭 상승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간 미국 플러스 0.34. 오케이. 다우존스 제대로 잡았어. 지금 들어간 사람들 팔지 마. 홀딩, 홀딩입니다. 내일까지 들고 가 무조건. 중간에 흔들린 거 패스. 왜? 많이 밀렸거든. 올라가면 제법 올라갈 거 있어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18. 현재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적당히 조정받고 또 리턴에 나스닥은 위로 신고가 갈라고 폼 잡고 있네. 홀딩. 외국 애들 그런 거안볼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회필 사네. 양쪽 다 사네. 쌍끌이 베리 굿콜다 던졌네. 베리 굿.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네. 베리 굿. 쫄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제가 기습적으로 마칠지도 몰라요. 이해하세요. 사정 다 있어요. 채팅 좀 읽겠습니다. 자, 쌀랄라 미스. 아,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미스님, 미스 샬랄라인 것 같은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반갑고요. 한동님,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맨날 보초 쓴다고. 야, 참. 무서워서 주식창 확인 못하죠? 여러분들께 도움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방송하는 겁니다. 왜 무서울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기준. 기준만 있으면 돼요. 기준만. 지금 기준 없다.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닥터K 주식 기초 강의라고 있어요. 120m 가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 그것만 먼저 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1편부터 공부 쭉 해보십시오. 발음이 안 되네. 공부 쭉 해보십시오. 무서운 게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셀트리온 25% 아침에 27만 원에 담았다. 지금 좀더 사도 되냐? 25% 담았으면 지금 플러스권이잖아요, 그죠? 5% 더 담으세요. 본인 책임 안에서. 전 책임 안 져요. 5% 더 담으세요. 그리고 더 갈라면 더 담아도 상관없어, 5% 더. 약간 밀려도 5% 더 담아도 돼. 30에서 35 정도. 본인 용인 하에는 40%까지 담으세요.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비중 축소, 적당히 올라가면 밀리면 비중 또 축소, 10% 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 아까 팔은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시장 내일이라도 날아가면, 만약에 시장이 위로 팍 들어가면 이거 가야 돼요. 안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핸들링 하는 쪽 있다가 저는 생각합니다. 소설 써봅니다. 그렇게. 아, GS건설 진짜 오늘 제대로 잡았네. 아, 진짜 제대로 잡았어요. 44,000원 잡았어요. 44,000원 잡아서 2,100원 올랐어요. 2,100원이 몇 프로입니까? 5, 4, 20. 대략 5% 먹었어요. 시초가 근처에 잡았으니까 이거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5만 원 넘어갈 것 같아. 내가 앞만 봐도. 내가 팔아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야, 베리 굿. 끝났어, 끝났어. 거의 다 말아 올렸어, 다 말아 올렸어. 붕 뜹니다. 5만원까지 전 노려보겠습니다.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6천원이죠? 6천원이면 10%하고, 그 다음에 1,500원이니까, 아, 몰라. 계산 안 돼. 어쨌든, 십몇 프로 되죠? 됩니다. 계산 안 돼요. 산수 못 합니다. 산수 못 해요. 그럴 때 센스 있는 분 계시면, 아, 십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면 좋겠죠. GS 7% 띵호, 와, 베리 굿. 아침에 챙겨 먹고, 지우. 아침에 챙겨 먹고, 자, 다시 들어가, you know? Time is, that time, right? 이 자면 안될것 같다. 그죠? 아이, 씨야만. 오늘도 혼낸다. 야, 대박 아니냐? 팔았습니다. 오케이. 다시 사. 예. 붕. 야, 씨, 죽인다, 진짜.
이 주식시장에 상금화 다 올라갔어, 지금. 셀트리온 좀 불만스러운데, 셀트리온 내일에 4% 가면 어떡할 건데. 그죠? 좀 가볍게 챙기는 겁니다. 5% 챙기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카카오, 주유 20% 가지고 있잖아. 이것도 브루스잖아.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라. 12만까지. 전부 홀딩. 겁내지 마세요. 셀트리온, 이거 삐리삐리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2,000원이 어딥니까? 그렇죠. 대북 관련주 터냈다고 봐도 될지요. 시장이 말을 하잖아요. 시장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시장이 말을 합니다. 대북 관련주. 현대건설 9% 가네요. 그것으로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시적인 게 보이네, 안 보이네. 어? 비핵화 되나 안 되나. 실망스럽다. 이런 게 기조였지 않습니까? 시장에. 위에 평양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 미사일 발사대 해체했다잖아요. 좀 보여줄게, 눈으로. 한다잉?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길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모두 안 좋게보다는 좋은 쪽으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우야, 나 미치겠다, 니 때문에. 이 수시기장에 화장실에서 수익 내냐? 여러분, 지금 바쁘거든요. 출장 가 회사 바쁜데 화장실에 숨어서 하고 있어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야,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래. 빨리 가라, 이제, 일하러. 아, LG전자 3% 수익. 아, 뭐, 쟤 때문에 수익 났나요? 본인이 자리가 난 거죠. 근데 바닥권 맞아요, LG전자도. 그쵸? 바닥권 맞아요, 여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기관이 좀 들어오네. 배팅하면 할만하지. 홀딩. 83,000원까지 홀딩. 던지지 마세요, 오늘. 쫙 들고 가네. 엄봉 말아 올렸죠. 여기까지 홀딩. 자, 시간 없습니다. 저 마치도록 하죠.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